안녕하세요, 미니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 영상에서 문구점 같이 가는 영상 찍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후기 남겨달라고 해주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한 개 한 개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썬키스트 젤리괴물인데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거 좀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꽉 차 있고요. 과대 포장은 아닌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걸 다 빼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되게 양이 푸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얘는 한 통에 1,000원입니다. 이 느낌이 그냥 젤리 괴물이랑 똑같아요. 근데 향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향이 뭐랄까 좀 더 향기로운 향이 더 납니다. 추천드립니다. 얘 단점은 빼고 넣기가 좀 힘든 점인데요. 좀 잘 넣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구멍 짠 거에는요, 일단 얘를 굴려주세요. 굴려주시면 이렇게 얇아져요. 이렇게 되시면 이거를 맞춰서 쑥 넣어주시면요, 그냥 넣는 것보다 훨씬 잘 넣어집니다. 이렇게 빠르게 넣었고요. 다음은 이 미니 젤리 몬스터인데요. 이것도 1,000원이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한번 한 개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는 그냥 젤리 몬스터랑 느낌 똑같아요. 근데 향이 얘랑 비슷해요. 정말 거의 똑같은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양이 거의 꽉 채워져 있고요. 다른 것도 그렇게 있습니다. 되게 미니미니하게 잘 산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마카롱 젤리 괴물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사고 싶었는데 문구점 아저씨한테 치즈 젤리 몬스터랑 똑같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똑같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신 걸로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문구점 아저씨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전 치즈 젤리 몬스터를 사고 싶었는데, 어머나, 아 깜짝아. 엥? 이건 액체 괴물인데? 뭐지? 얘는 뭐지? 여러분, 제가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치즈 젤리 몬스터인 줄 알았는데 마카롱 젤리랑 젤리 괴물이랑 액체 괴물이 있는 거였어요. 아까 치즈 젤리 몬스터 살걸. 그거 갖고 싶었는데 이건 그냥 야광 액체 괴물이고요. 이건 젤리 괴물입니다. 잉, 잘못 샀어. 역시 여러분 말이 맞았어요. 문구점 아저씨 나빴다. 잘못 말해줬어. 어쨌든 그래도 통이 귀여우니까 봐줄만 하네요. 귀여운 걸로 퉁칠게요. 다음은 요 마블링 젤리 괴물인데요. 이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뜯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열지? 뭐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뭐지? 안 열려! 열어! 열리라고. 이거 저만 못 여나요? 아고. 아, 열려라! 열려라, 참깨. 뭐지? 안 열려요. 뜯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원래 못 여는 건가요? 제가 열려고 한 게 잘못인가? 원래 이렇게 누르는 건가? 오! 열린다! 열렸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힘들게 연 겁니다. 우와! 헐! 여러분, 이거 느낌 짱 좋아요. 돼지답다, 정말. 너무 좋아. 되게 마블링이 진하네요. 이걸 액체기를 만드는 거 꼭 찍어야겠어요. 정말. 너무 이뻐. 마블링. 너무 이쁜걸요? 마음에 든다,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입니다. 이쁩니다. 추천드립니다. 이걸로 액체기를 만드는 영상 찍을게요. 이거는 너무 열기가 어려워요. 네, 오늘은 요 네 가지 종류의 액체괴물 재료를 제가 후기를 한번 남겨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얘 너무 이쁘고요. 얘도 너무 이쁘고요. 얘네들도 너무 귀엽고요. 얘네들도 너무 귀엽고요. 이게 뭐야? 개인적으로 요 두 가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뻐요, 제일. 여러분도 여기 중에 마음 드는 게 있었다면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